가을이면 언제나 생각나는 천재 가수 신해철 추모 리뷰 파트 2입니다. 이강도 TV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안녕하세요. 인기 가수들의 인생을 리뷰하면서 어른들에겐 어릴 적 감성을 느끼게 하고 어린이들에겐 추억의 애니메이션 음악을 선사하는 레트로 유튜버 이감독입니다.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 신해철의 데뷔부터 90년대까지 일대기를 다룬 추모 리뷰 파트 1에 이어 이번 시간은 천재 뮤지션 신해철의 2000년대부터 우리 곁을 떠날 때까지의 이야기와 노래들, 그의 인간적인 면을 리뷰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 영상 마왕 신해철 추모 리뷰 파트 1을 먼저 보셔야 파트 2의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파트 1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넥스트가 해체된 2000년대 들어서 신해철은 미국 체류 중 만난 음악 멤버들과 3인조 밴드인 비트겐슈타인을 결성해 저예산 홈레코딩 앨범을 발표하고 스타크래프트의 게임 뮤직 앨범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오덕력이 강한 해철이 형은 돌아가시기 전 게임과 만화를 무척 좋아했는데 집에는 만화책이 3,000권 가량 있었고 스타크래프트 외에도 2003년엔 길티기어 샤프 리로드라는 게임 사운드 트랙도 만드는데요. 신해철의 한국판 사운드 트랙이 일본에 역수출되고 세계적으로 길티기어 덕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살아생전에 AV 배우를 해보고 싶었다거나 자신의 차 트렁크에 세라복을 넣어 다니던 일화는 신해철의 왕덕후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다음에 2001년엔 SBS FM 고스트 스테이션에 DJ를 맡게 되는데 당시 뉴욕에 있었던 신해철은 녹음을 뉴욕에서 해서 서버에 올리고 프로그램 제작진은 서울에서 목소리를 다운받아 방송하는 색다른 형식으로 진행됐고요. 4년 동안 영국과 미국 유학을 마친 해철이 형은 2002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한일 월드컵 때 불려질 붉은 악마 응원곡을 만드는데요. 모두가 잘 아는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으로 부르는 Into the Arena인데 대학로에서 500명의 붉은 악마의 함성을 넣어 만들어진 이 응원곡은 적어도 향후 50년간 월드컵 붉은 악마들의 응원을 책임질 곡으로 손꼽히며 저작권까지 오픈한 기부음악이라 한국 축구계가 신해철에게 큰 신세를 줬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겉으론 세 보이고 독재자같이 굴 것 같은 이미지와 다르게 해철의 형은 후배 가수들의 좋은 선배 뮤지션이기도 했는데요. 90년대 전람회, 엄정화, 이한철에 이어 2000년대 이후로도 이승기, 싸이, 문차일드, 변재원 외 많은 인디밴드들의 음반 프로듀싱을 맡았고 후배들을 갈구는 거 없이 음악적 파트너로 잘 대해주었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서태지를 비롯한 많은 동료 가수들이 신해철을 따뜻한 사람이라고 회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요. 또 2002년엔 신해철의 베스트 앨범 The Best of 신해철 Struggling이 발매되었고 그해 9월엔 미스코리아 뉴욕진 출신의 윤원희씨와 일본의 한 성당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다음해인 2003년 프로젝트 앨범 프로젝트 X에서 싸이와 곡을 공동작업하였고 10월엔 MBC FM4U에서 고스트네이션 라디오 프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해철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라디오 진행방식은 꽤나 유명한데요. SBS의 고스트 스테이션 때도 마찬가지로 가식없는 독설은 기본이고 반말로 진행한다든지 40분짜리 음악을 틀어버리기도 하는 등 파격적인 구성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무명 인디밴드의 곡을 1시간 동안 평론만 하기도 했고 똑같은 곡을 7번 튼다거나 그냥 음악만 1시간 동안 튼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넥스트가 공연한다고 방송을 아예 뗀 적도 있는데 그때 담당 PD가 대신 진땀을 흘리면서 급히 방송을 진행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2004년엔 넥스트 2기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멤버들로 재결성된 넥스트가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인 The Return of Next Part 3 개한민국을 발매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개한민국이에요. 이 앨범 역시 저예산 홈레코딩 방식으로 제작되어 일본의 유로 락 프레스라는 락 음악 잡지에서 평론가의 리뷰를 통해 수작으로 평가받았고 해철이 형의 사망 후 지금은 국내 대중들에게도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SBSI와 공동으로 만든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회사인 사이렌을 설립했고 또 같은 해 MBC에서 방송되었던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 시즌2에 안드레 대교주 역으로 출연했는데요. 여기서 신해철의 별명을 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별명은 마왕이고 그의 교주, 시장도 있는데 FM 음악도시 라디오 프로를 진행할 시절엔 음악도시 시장이라 불렸고 90년대 초 그의 공연에서 팬들이 노래를 들을 땐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노래가 끝나면 앉는 모습이 마치 사이비 종교단체와 비슷해서 그때부터 팬들이 신해철을 교주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고스트 스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본인을 대마왕이라고 하고 청취자들을 어둠의 아이들이라고 칭한 게 지금까지 마왕으로 쭉 오게 되는 거죠. 2006년에는 다시 넥스트의 멤버 조율을 하고 리메이크 앨범인 5.5집 The Second Fan Service 립게임을 발표했고 2007년에는 재즈 음악으로만 수록된 솔로 앨범 The Songs for D1을 발매합니다. 이때쯤 KBS 스포츠 타이틀 로고 음악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야구 중계를 보실 때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에는 두 번째 베스트 앨범이자 본인의 데뷔 20주년 앨범인 리멤브랜스를 발매하며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열었고 그해 12월엔 넥스트의 3부작 시리즈 앨범 666 트릴로지의 첫 번째 파트 앨범을 발표합니다. 악기 덕후로 잘 알려진 신해철은 여러가지 신디사이저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는데 무한기도 시절 때부터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신디들을 이미 사용했고 다양한 신디들로 작곡을 해왔는데요. 신디뿐 아니라 기타도 잘 쳐서 원래는 서강대 밴드에서 기타를 맡으려고 했다가 손에 다한증이 심해서 보컬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2011년 7월에는 KBS ETV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탑 밴드에 합류해 두 달 정도 출연하면서 S1과 번아웃 하우스의 코치를 맡기도 했고 2012년엔 신하위의 신대철과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해 디지털 싱글 굿바이 미스터 트러블을 발매했는데요. 이 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음반에 수록되어 다음해인 2013년 5월에 해철이 형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서울광장 추모 문화제에 참가합니다. 진보주의 성향에 가까운 신해철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는데 노 후보의 우직함을 좋아하고 그가 없이 살았어도 옳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TV 찬조 연설 등 적극적인 선거 유세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등 맹목적인 진보주의자라기보단 제가 봤을 땐 자기 주장에 솔직한 자유주의자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총 7번의 100분 토론에 참여해 자기 의견을 피력한 소셜 트레이너 신해철은 100분 토론 300회, 400회 특집에서 최고의 비정치인 논객으로 선정되어 출연했고 2005년엔 대마초 비범죄와 찬성과 간통죄 폐지를 주장, 2006년엔 체벌 금지를, 2008년엔 사이버 모욕죄법 반대를 주장했는데요. 솔직한 개인 의견을 표현해서 좋게 본 사람들도 있지만 수십만 개의 악플이 달릴 정도로 안티가 많이 생겨 마음고생도 많았다고 무릎팍 도사에서 이야기했지요. 제가 봤을 땐 해철 형님은 나름 자료 준비도 많이 했고 철학과 출신답게 말도 워낙 잘해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본인 주장을 잘 전했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거짓 없는 솔직한 모습이 확실히 각인되었고 신선했지만 가수로서 좀 튄다고 할까요? 해철이 형 주장의 반대 입장에서 볼 땐 유명 연예인이 100분 토론에 나와서 떠드는 게 못마땅하게 보인 건지 아님 가수가 너무 나대는 것처럼 보여서 반감을 사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는 대중들에게 악플과 욕을 꽤나 많이 얻어먹었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해철의 그런 모습도 그립고 보고 싶을 겁니다. 또한 그는 서강대 재학 시 학점 미달로 자퇴를 했지만 후에 서강대에서 명예 졸업장을 준다고 해도 정중히 안 받을 정도로 좋고 싫음이 확실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괴짜 논객 해철 형님은 나중에 정치를 한 생각이 있었는 건진 모르지만 동성동본 금원규정, 또 불합리한 한국음악산업, 그리고 게임 4대 중독물질 규정법 등을 비판했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명박 정부의 영어 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공교육 소멸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동성동본 금원과 간통죄는 실제로 폐지되었고 학생체벌 금지법도 만들어지는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2014년 6월 17일엔 원맨 아카펠라 곡 싱글 아따를 발표하는데 이 곡은 1000개 이상의 녹음 트랙에 보컬을 입힌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6월 26일엔 신해철의 여섯 번째 솔로 앨범 첫 번째인 리부트 마이셀프 파트 1을 발매하는데요. 아따 외에 사회 풍자 펑크곡 캐치 미 이프 유 캔과 넥스트 멤버들이 참여한 프린세스 메이커, 또 그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바랬던 어찌되든 아프지만 말아라는 메시지가 담긴 단 하나의 약속까지 총 4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해철이 형의 생전 마지막 앨범으로 남게 됩니다. 그 이후 2014년 10월 17일에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송파구에 있는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게 되는데 어려 과실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그 후 6일 만인 2014년 10월 27일 향년 46세의 나이로 결국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저도 그때 기억으로 해철이 형이 그냥 배 아파서 병원에 간 거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고 의식을 잃었다고 뉴스를 접했을 땐 며칠 후에 깨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땐 저 역시 충격이 컸고요. 그 비보를 접하고 많은 동료 가수들과 저명인들 16,000여 명의 조문객이 슬퍼하면서 빈소를 찾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가 살아계셨을 때 공연도 함께하고 소주라도 한 잔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한 게 끝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의 빈자리는 샌젠쿠와 함께 활동한 넥스트 유나이티드가 간간히 추모 공연을 열면서 지켜주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그가 살아계신다면 헤비메탈 디노쇼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도전적인 그의 스타일로 볼 때 헤비메탈 락 디노쇼를 해철 형님도 좋아했을 거라 예측됩니다. 전람회 1집 여행에서 후배들한테 돈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라고 말한 것처럼 해철 형과 같이 술집에 가서 내가 비싼 안주를 시키려 했을 때 아마 그 형은 야 돈 걱정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시켜 라고 했을 겁니다. 자기는 빚이 많아도 후배들에겐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정많은 천재 뮤지션 신해철. 돈을 많이 벌면 넥스트 멤버들과 동료 식구들을 먼저 챙기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검소할 줄 아는 소박한 음악인, 두 아이의 아빠이자 늙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살았던 가장 신해철. 항상 가을이 되면 특히 10월이 되면 생각나는 그를 이젠 신해철 거리에 있는 그의 스튜디오에서 해철 형님의 조금이나마 남은 채취를 느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